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황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도커 초보편으로 도커의 개념과 기본 명령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리눅스 명령어 기본 지식과 터미널 사용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는 윈도우즈나 맥OS 컴퓨터 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먼저 도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도커는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실행을 컨테이너를 통해 할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인용하자면 도커 컨테이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파일 시스템 안에 감싼다. 여기에는 코드 런타임, 시스템 도구,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 서버에 설치되는 무엇이든 아우른다. 이는 실행 중인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실행될 것을 보증한다 라고 합니다. 즉,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기술인 겁니다. 또한 시스템 인프라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격리된 공간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나 아파치 웹서버를 우분투에서 실행하려 할땐 보통 우분투 운영체제가 설치된 하드웨어나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커를 통해 우분투부터 아파치 웹서버, 그리고 실행할 모든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서 모두 실행합니다. 따라서 호스트에 종속적이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 실제 운영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도커란 곧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도커의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하나의 호스트에서 여러 컨테이너를 실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호스트는 도커 엔진을 통해 여러 컨테이너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를 프로세스로 격리시켜 서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가상 머신을 여러 대 활용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즉,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VMware나 VirtualBox 등의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가상머신 매니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운영체제와 관련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여 컨테이너가 경량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빌드와 실행이 정말 빠릅니다. 도커의 엔진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도커의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코드, 런타임, 라이브러리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패키지입니다. 도커의 이미지는 상태를 가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를 기반하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우분투 리눅스 이미지와 우분투에서 돌아갈 아파치 웹서버 이미지, 그리고 개발할 애플리케이션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미지 레이어를 쌓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앞에서 설명한 도커 이미지의 런타임 인스턴스입니다. 실행 시 메모리에서 상태가 있는 이미지, 즉 런타임 인스턴스가 됩니다. 따라서 도커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에서 배웠던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커 컨테이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플렉서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요청성과 라이브러리 플러그인들을 포함하여도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웨이트합니다.
즉 컨테이너는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량화될 수 있습니다. 인터체인저블함은 컨테이너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배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포터블은 로컬에서 빌드하여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고, 로컬이든 클라우드든 어디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러블은 컨테이너 복제판을 여러 군데에서 늘리거나 줄이면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태커블은 서비스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도커의 공식 문서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도커 엔진은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도커 서버의 도커 데몬 프로세스는 컨테이너의 빌드, 실행, 배포 등 도커의 핵심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도커의 REST API는 CLI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도커 데몬에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도커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서 도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커맨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도커 데몬에 도커 REST API를 통해 받은 커맨드를 보내고 도커 데몬은 이를 수행합니다. 도커 아키텍처 그림을 보시면 도커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 도커 호스트, 레지스트리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명령어를 받고 도커 호스트에 보냅니다. 이를 처리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도커 호스트는 도커 서버로서 필요한 이미지를 빌드, 다운로드하고 이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하며 관리합니다. 이때 도커 호스트에 저장된 이미지가 없다면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곳에서 빌드된 이미지를 풀합니다. 이때 레지스트리는 도커 허브와 같은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미지 저장소가 될수 있고,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커의 기본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커 버전은 클라이언트와 도커 서버에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도커 이미지스는 도커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ls도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커 ps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목록들을 볼수 있고, 도커 ps-a는 실행 또는 중지된 모든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ls는 도커 ps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도커 컨테이너 ls-a는 도커 ps-a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커 스탑은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도커 풀은 이미지를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나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이때 이미지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도커 서치를 통해 검색하거나 도커 허브 웹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커 스타트는 중지된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런은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하며, 이때 이미지가 로컬에 없다면 풀 받아와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d 옵션을 사용하면 디태치드 모드로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며, -p는 로컬 호스트와 도커 서버의 포트 매핑 옵션입니다. -i와 -t 옵션을 주고 bin bash 명령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우분투 컨테이너 내부의 배시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 RM은
생성된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커 RMI는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이때 삭제하려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다면 그 컨테이너부터 삭제해야 이미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커 초보편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재환이고 배울 내용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실행해 본 다음 도커 허브에 푸시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도커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실습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습에 앞서 로컬 컴퓨터에서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커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도커 데스크톱을 실행합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듭니다. 저는 JDK 11을 사용했으며, 빌드 툴은 그래들, 의존성은 스프링 웹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바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이 있는 클래스에 컨트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겟 매핑으로 스프링 부트 위드 도커라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API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그래들로 빌드해 보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자바 마이너스 자르로 빌드된 자르 파일을 실행합니다. 스프링 부트가 시작되며 실행되며 API를 브라우저를 통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도커 파일은 프로젝트 루트에 도커 파일이란 이름으로 만듭니다. 도커 파일을 이제 작성하는데, from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할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시 자바 환경이 필요하므로 OpenJDK에 JDK
JRE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카피는 빌드한 자르 파일을 application.자르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할 파일로 복사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는 컨테이너가 시작됐을 때 스크립트 혹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java-자르 application.자르라는 명령을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로 빌드합니다. 이때 마지막 인자는 현재 경로의 도커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빌드하라는 것입니다. 빌드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합니다. 이때 로컬의 8080 포트를 컨테이너의 8080 포트로 매핑하여 실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하는지 브라우저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중단하고 이제 빌드한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의 개인 리포지토리에 푸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빌드한 이미지를 삭제하고 새롭게 빌드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과 컨테이너를 모두 삭제합니다. 이때 이미지의 이름인 태그를 줄때 도커허브의 계정 이름을 먼저 쓰고 슬래시를 붙인 다음 원래 이미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미지를 푸시할 때 이름의 계정으로 푸시합니다. 저의 도커허브 리포지토리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드를 하고 빌드한 이미지를 저의 계정 리포지토리에 푸시합니다. 푸시하기 전에 도커 로그인 명령어를 통해 도커에 로그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방금 푸시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미지가 푸시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빌드한 이미지를 로컬 도커 서버에서 지우고, 방금 푸시한 이미지를 도커버에서 다운로드 받아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컬에 이미지가 없으므로 도커 허브에 등록된 이미지에서 풀을 받아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보면 정상적으로 API가 작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커 초보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